오늘은 음력 정월 초하루로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입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밴쿠버 한인 동포 사회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노인의 구정 잔치와 서광사 정초 기도회에 김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밴쿠버 한인회관에서는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구정맞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한인학생회의 정성어린 봉사로 마련된 이번 잔치에는 약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떡국을 먹으며 새해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동포사회 업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60여 개의 상품을 후원했습니다. 이날 잔치에서 노인회 정용우 회장은 어버이를 섬기는 동목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하며 복을 가져다주는 동목이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업에 많은 축복 또 계획하시는 일들을 잘 성취해 나가는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냉리에 위치한 서광사에서는 새해맞이 정초기도와 함께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대법당을 가득 메운 불교 신자들은 예불을 통해 지난해의 어려운 점을 잊고 새해의 복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새해는 서로 닮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새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9이거든요. 그래서 30 되기 전에 제가 과연 이제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앞으로 제 길을 찾고 싶어서. 비록 지난해 연말에 시작된 세계 경기 불황이 한인 동포 사회에 걱정을 끼치긴 했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한인 동포들의 염원만큼 올 한 해 동포 사회의 힘찬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얼티비 뉴스 김상은입니다.